안녕하세요. 들어보고 싶습니다. 한 3개월 만에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. 휘범군 어떻게 지냈어요? 전 잘 지냈습니다. 근데 다리 부상당해서 저 한 3개월 정도 쉬고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지금 아침 새벽인데요. 오늘 어깨, 기본 어깨 좀 어깨에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어깨 통증이나 어깨 기전에서 이쪽에 뼈가 있습니다. 우리 친구 톤이라고 할까요? 이름이 있었나요 원래? 네? 이름이 있어요? 이름을 만들어주면 좋으니까 스텔론 2. 잘 보이나요? 예, 잘 보입니다. 좀 가까이서 봐주면은 예. 휘범군이 수술을 받고 발목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. 거기서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예.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. 그렇죠. 솔직히 병문 안 갔을 때. 예. 그래서 오늘 어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일단은 이 뼈가 여기 지금 근육은 없는데 뼈 구조부터 가볍게 좀 하려고 해요. 휘범군 여기 앞에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? 쇄골. 쇄골 미인이라고도 하고요. 여기 앞에는 흉골. 흉골. 그리고 좀 뒤로 와서 이쪽 라인은 견갑골극. 견갑골인데 여기 견봉. 예. 견봉. 요건 이제 견갑골이라고 하죠. 그 유명한. 예. 견갑골의 위에 있는 데는 상각. 상각. 그리고 저 아래 있는 데는 하각. 그렇죠. 이쪽에 내측연. 내측연. 바깥쪽에는 외측연. 그렇죠. 이거는 견갑골 극이라고 하죠. 예. 후. 일단은 이 기본 고려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예. 이거부터.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리는 거를 굴고 예. 뒤로 올리는 거를 신전. 예. 옆으로 올리는 거를 외전. 외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앞으로 올렸네, 뒤로 올렸네, 옆으로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. 좀 더 우리끼리 이렇게 배워가기 쉽게끔. 근데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뒤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잘 보이나요? 예, 예, 나옵니다. 코 좀 이리로 갈까요? 예, 예. 여기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예. 여기 견갑골이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. 이 상골이 위로 올라갈 때 예. 150도 이상 올라갈 때, 90도 이상 올라갈 때는 이 견갑골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될까요? 예, 그렇죠. 움직여주지 않는데 자꾸 올리려고 하면 뼈와 뼈 사이가 자꾸 붙어있는데 예. 염증이 생깁니다. 예. 인대도 당연히 씹힐 수가 있고요. 예. 여기 30도까지는 괜찮고요. 예. 90도는 괜찮아요. 근데 예. 150도까지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견갑골도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예.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게끔 잘 움직이게 하려면은 그 기본 구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 붙는 근육 예. 견갑거근이 있고요. 예. 내측연에서 이게 사선방향 붙는 뇌연근이 있고요. 예. 그리고 여기서 후두골, 쇄골, 하각 이런 식으로 붙는 큰 근육이 승모근이 또 있고요. 여기 아래에서 아래로 크게 예. D6에서 L5까지 붙는 큰 근육 광배근이 있고요. 예. 하나, 둘, 셋 크게 또 붙는 앞에 있는 근육 또 정거근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우회돌기에서 하나, 둘, 셋 또 앞에 붙는 소흉근이 있어요. 예. 이 기본 근육의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를 꽉 잡아주는 근육 있죠? 힘의 대표적인 근육? 삼각근. 삼각근. 이 삼각근의 기본 구조도 생각도 좀 알면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. 예. 일단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거는 그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거나 예. 촉진시켜주거나 강화시켜주거나 스트레칭시켜주거나 일단 그런 기본 개념인 거예요. 예. 이 기본적인 근육의 관리가 될 때 얘네들이 좀 자유할 수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일단 여기 앞에서 보면은 30도 예. 극상근으로 표현을 하고요. 근육 쪽 왔을 때 90도까지 올리는 거는 삼각근. 여기서 사선 방향 150도까지 올리는 거는 정거근. 예. 그 180도까지 딱 붙이는 대흉근의 움직임들이 이완되고 짜바지 이것들이 잘 조화될 때 얘네들이 회전하기 편하다. 예. 일단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극상근
그리고 삼각근, 정각근, 대문의 기본 관리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견갑골에서 붙는 수많은 이 근육들, 이 근육들의 기본적인 관리가 될 때 여러분들의 어깨는 자유할 수 있다. 예.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근데 평상시에 팔은 내려가 있나요? 주로 올라가 있나요? 내려가 있습니다. 내려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팔은 올리기만 해도 운동이 됩니다. 예. 이제 지금 팔에서 움직임이 자유했을 때, 자유한다고 생각했을 때 올리기만 해도 삼각근은 강화가 돼요. 예. 그리고 어깨를 돌려주거나 반대로 돌려주거나 이거는 회전근개를 굉장히 자유하게 합니다. 예. 자유하게 한다는 표현은 조금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. 그래서 예.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을 때 혹은 어깨가 회전이 잘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 그리고 운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때는 기지 한 번씩 펴주고 팔 한 번씩 올려주고 어깨 한번 돌려주고 반대쪽 한번 돌려주고 이게 어깨 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삼각근 관리와 회전근개 관리 기본은 기지 한 번 펴주고 한 번씩 펴주고 어깨 한번 돌려주고 예. 잘 모르신다면은 일단 이걸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. 물론 이제 피팅 센터 가서 이렇게 프레스하고 레이즈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죠. 예.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. 예. 그때는 한 번씩 올려주고 어깨 한번 돌려주는 거. 예. 이게 어깨 관리의 기본이다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궁금하시겠네? 없습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수고입니다.